기다리쌤입니다. 멋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을 미국에서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보내고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때문에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서류가 미비하게 돼서 서류 미비자라는 불명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는 그러한 오명도 쓰면서 살게 됩니다.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회계 공부, 또 법률 쪽의 공부, 또 그 외에 기술직, 전문직, 이러한 상황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이센스가 문제가 되셨죠. 하지만 이번에 뉴저지에서는 합법적으로 불법 체류자이신 분들도 라이센스를 받으셔서 전문 직업군으로 합세를 하셔서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네일살롱 굉장히 많으시죠.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국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분야입니다. 물론 헤어살롱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1.5세 분들도 그렇지만 약사, 변호사, 회계사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신 분들도 있죠. 자, 이런 분들한테 불법 체류자이시지만 라이센스를 받으셔서 이제는 그 활동에 맞게, 그 영역에 맞게 나의 전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불법 체류자인 부분이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공유가 돼가지고 이민국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픈해서 실질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분들도 신분에 대한 퀘스천, 질문이 없이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실 때 또 시작을 하실 때 전문 분야인 그러한 업종에서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업수당. 7월 말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지난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다 끝났죠. 연방 정규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 뉴욕과 뉴저지는 최대 20주를 연장을 했습니다. 자, 20주라 그러면 대략 5달 정도가 되죠. 현재 정규 실업수당은 지급하는 게 6개월, 보통 26주를 정규 실업수당, 우리가 6개월 동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모습이고요. 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 비상 실업급여 지급을 13주를 연장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특별 추가 연장 기간으로 해서 최대 20주를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26주 그리고 13주 그리고 20주를 모두 합치게 되면 59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지난 3월 달부터 실업급여, 3월 말서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그러면 3월 말서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기간을 시작을 해서 총 59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현재로서 59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가 되나요? 내년도 3월 말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52주, 54주의 계산법으로 59주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 4월 말 정도까지는 정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외에 특별 추가 연장 실업수당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소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뉴욕과 뉴저지의 소식입니다. 그 외의 지역,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텍사스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한 번에 확인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보조금에 대한 $600,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영상 내용으로 다뤄드렸지만 현재로서는 $600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한 내용이 7월 말 현재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식을 전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에 정도가 되면 특별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8월 7일 전으로는 결정이 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식에 대한 뉴욕과 뉴저지의
주인 경우 실업수당 최대 20주를 또 한 번에 연장을 받아서 현재 1년까지 1년이 지나는 데까지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오늘로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어떠십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업데이트 되는 내용 전달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